인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20대 남성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골프장 내 물웅덩이에서 숨져 있는 20대 A 씨를 경찰 드론이 발견했습니다. 앞서 A 씨는 지난 9일 직장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서구 청라동 일대에서 실종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. 경찰은 CCTV 영상과 드론을 투입해 A씨 동선을 확인하며 수색 작업을 진행했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.